여기 좋아. 딱 좋아.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흡수로 잡대. 지진을 말리고 가겠습니다. 7월 말 극성수기라서 그런지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지 장소를 좀 물색할 수 있는데 걱정이네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앙이는 냉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사 금지가 붙었어요. 캠핑 및 치사를 금지한다고 해서 하류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쪽에는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 아니 자기 아빠 없는데? 자, 사장님들 이제 세팅 끝났거든요. 세팅할 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촬영은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가 차량의 온도계를 보니까 29도로 나오고요. 지금 밤이거든요. 이 옥계는 하옥과 다르게 고도차가 큰 배가 아니라서 계곡 옆이라고 해도 온도차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온 다습하고요. 지금 땀방울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옷이 지금 다 젖었거든요. 여름에는 특히나 이렇게 한여름 절정기 성수기 7월 말 8월 초 이럴 때는 캠핑 가지 마세요. 진짜 죽겠습니다. 자,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노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옥계 계곡이란 곳에 왔고요. 하옥 계곡을 산을 넘어오면은 옥계 계곡이 나옵니다. 여기가 포항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차량을 내려가지고 짐을 조금 옮겨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장소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바로 앞쪽이 수심이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영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밤이 돼도 온도가 별로 안 떨어져요. 지금 뭐 애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땀에 일단 흠뻑 젖었습니다. 나 아닌데. 너도 아까 땀 젖었잖아. 지금이야. 아니야. 괜찮아? 뭐, 아니 땀 엄청 흘리고 있었는데. 뭐, 아 그래? 선풍기 왜 켰는데? 선풍기 꺼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야, 아니, 하지 마. 그러네. 아빠 저기서 일하고 와서 그런가? 자, 이런 날씨에 캠핑 오면 부부싸움 납니다. 저희는 지금 옥수로 참고 있거든요. 그지? 근데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 들어가서 씻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수심이 엄청 깊어요. 근데 밤이라서 물 수심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들어가서 씻어야죠. 괜찮아. 제가 요 사이트 그래도 대충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씻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비바돔 쉘터가 저희가 오늘 거실로 사용할 공간이고요. 이 앞쪽으로 보면은 야전 침대 텐트 있죠? 자, 여기서 저 혼자 잘 겁니다. 자, 그리고 와이프하고 애들은 차에서 차박을 할 거고요. 자, 바로 앞쪽으로 제가 이렇게 조명을 켜놨어요. 밤에 이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곡 올 때 이런 조명을 들고 다닙니다. 자, 요 앞쪽으로 수심이 한번 후레쉬를 비춰볼까? 자, 어림잡아도 수심이 일단 2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쪽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달도 예쁘게 떠 있죠. 자, 요 아래쪽으로는 캠핑 사이트들이 한 3-4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차입니다. 자, 이제 좀 시추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어휴. 저 그림자. 오르사 선전해도 되겠다. 올라오지? 올라오지? 이거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다가. 뚝배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산 막걸리라고 뭐지? 그 우리 찌짐 무슨 찌짐이지? 김치전. 아 그거 저기 서울에는 찌짐이라고 안 하잖아. 전 전. 김치 찌짐 먹고 갈래? 너. 맛 좀 보고 자러 갈까? 응. 그러자. 오늘 왔는데 오늘 뭐 좀 늦게 자지 뭐. 찌짐 아빠, 구워 줄 있어. 아빠 언제 가? 아줌마 찌짐 좀 구워 줄 있어. 내가 먹고 아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마세요. 엄마 니 이제 4학년인데 아빠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조심해서 천천히 예절 바르게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됐다. 그만 뭐냐 그래. 어른한테 술을 따를 때는 한 손으로 따라야 될까요? 두 손으로 따라야 될까요? 이거. 그렇죠. 이게 한국의 술 문화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캠핑을 가셔가지고 여름철에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조리를 하기 굉장히 편한 음식들로 준비하셔야지 싸움을 안 합니다. 캠핑 가면 보통 이 바베큐를 해먹고 요리를 해먹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로망이 좀 있잖아. 근데 그 로망은 나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로망이 있는 사람 잘 없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캠핑 가면 고기지. 저희 집사람은요 밥을 안 차려줘요. 물론 자기도 요즘에 일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인정하는데 그럼 4시에 마치고 오거든요. 밥 차려줄 적이 없어. 요즘에 밥 차려달라고 하면은 뺨맞고 이혼당한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친구야. 아니 밥 간혹 가다가 그거 못 보면 애들 그거 먹으면 난리 납니다 집에서. 난리 나야지. 내일 먹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눈치 없이 먹고. 어? 다 그래서 안다 아빠들. 잘입니다. 다 그래서 살아요 진짜. 요즘 시선 다 그래서 안다. 저만 그래서 하는 거 맞죠? 엄마가 남북해서 그래. 응. 아빠 잘 못 만났어. 그치. 자 어쨌든 이런 불쾌지수 높은 날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요. 스스로 해 드시고 스스로 셀프 셀프 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결론 짓고. 자. 안 주고 안 받. 약간 일본 사람 같은 정말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도 만나면 안 돼요. 자,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 오케 계곡이 캠핑을 오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또한 매년 올 때마다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핑을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럽히고 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핑을 하시면은 내가 머문 장소는 정말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해외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체력이 조금 많이 방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텐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11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은 텐션을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신나는 기분으로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실장! 줬잖아. 엄마. 자, 어제 제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밤새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애들하고 와이프는 차에서 자서 그나마 좀 괜찮았을 거고요. 저는 저 텐트에서만 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개를 제 뱃속에 넣고 그렇게 잤습니다. 혹시 시야하면 어떡하지 생각해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좁은 텐트 안에 패드까지 깔아놨거든요. 지 또 알아가지고 또 패드에 또 오줌 쌌더라고요. 지왕이 갈견 이런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수면 위로 점프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갈견이는 맛이 없어요. 꺽지, 뭐 둥가리, 얼룩동사리 이런 애들은 그래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난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우리 어로 활동해야죠. 이 동네에 있는 꺽지들 제가 또 씨를 말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 소개를 간단하게 좀 시켜드릴게요. 자, 저 앞쪽에 저기가 어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하류쪽으로 한 150m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전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왕사를 알리는 큰 돌로 된 표지판이 있죠. 자, 요 밑으로 여기 내리막이 심해요. 자, 여기로 차량 이동은 가능한데 밑에 쪽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짐만 빼고 차량은 아까 고위시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아래로 보면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 왼쪽 편으로도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왼쪽 편으로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는 수심이 조금 깊은 그런 사이트가 장소가 있어요. 자, 여기 수심 엄청 깊죠. 물놀이 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사이트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땅이야, 니는 맨날 바다만 보다가야 계곡은 처음이지. 물이 억수로 찹대. 캠핑 가면은 냄비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냄비밥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밥을 태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물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쌀보다 한 0.5cm에서 1cm 정도 사이로 물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불로 이 뚜껑이 달그락 거릴 때까지 일단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불을 한번 넣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어 넘치고 나면은 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제일 낮춰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놔두면은 밥이 저절로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밥 탔는가 안 탔는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 안에 보시면 한 개도 안 탔죠? 1도 안 탔습니다. 1도 안 탔. 이 밑에 거 봐봐. 이 딱 긁어가지고 이거 똥똥하잖아 이거. 지금 저 다리 밑에 철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해가 뜨고 나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저 다리 밑으로 그 의자하고 테이블을 펴가지고 저기서 거실 생활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좋아, 딱 좋아. 괜찮죠? 대박 장소입니다. 절로 자리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땀 쫙 뺐습니다. 저희 쉘터만 제외하고 지금 짐을 다 옮겼고요. 쉘터는 햇볕 들어오고 나면 말려서 짐을 정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굴속에 들어오니까 메아리가 자동적으로 울리는데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의 8시 반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애들이 연락이 없습니다. 배고프다. 빨리 엄마. 어? 어, 일로 옮겼어, 아빠가. 좋지? 완벽하지? 엄마 일어났어? 아, 저기 또 짐 정리하러 가야 되겠네. 어? 앙이 물을 안 무서워한다, 맞지? 일본에서 사온 초코송이. 이게 오리지널 초코송입니다. 너가 안 나왔나 보자. 이게 뭐라고 돼 있나? 초코송이를 먹을 때는 손끝을 딱 잡고 먹으세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고. 어디? 아,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네. 초콜릿 맛이 조금 틀리긴 하다. 이게 뭡니까? 돈국수, 돈국수. 여러분, 돈국수 아닙니까? 시점 받아. 아, 부럽다. 자연 재료 아닙니까? 이거 뭐 손에 뭐 묻고 나면은 바로 쏙쏙쏙쏙쏙. 와, 저 안에하고 밖에하고 온도 차가 진짜 많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더워. 자, 자연들 이제 또 얼음 활동하러 가입시다. 어, 이 뜨거워서 바로 못 씻겠다. 앉아. 앉아. 엉덩이로. 엉덩이 아파? 어? 돌에 찍혔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줌마 맥주 하나 줬어. 시원한 걸로 지 있어. 아, 요즘에 그 180 됐는데. 난 지금 320인데 발. 도대체?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자리는 그래도 좀 덜 굶기는 편이고 저 위에는 그 돈뜨기 시장인데요. 돈뜨기 시장. 여기서 저 텐트 색깔만 봐도. 야반 저 위에 텐트 한 100동. 흑성 숙이는 좀 빨리 움직이셔야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일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 자리죠. 혹시 뭐 어깨 쪽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 한번 먹어봐 보십시오. 정말 최고의 명당입니다. 뭐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나 수영하려고 했는데 안 하잖아. 이거 동굴이잖아. 코 고는 소리가 어떻게 된지. 어. 땅따물 할게요. 땅따물 하면 손으로 깨끗하게 쓸 거예요, 그냥. 깨끗한 수건에 싹싹. 맛있겠죠? 이런 생각 없네. 아, 애들 없이 이렇게 둘이서 쫙 배워먹고 있으면 행복하면 이게 만약 애들이 있었으면 애들 챙기준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뭐. 자, 저녁 시간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오신 분들은 좀 갔고요. 돌아가셨고 당일치기로 오신 분들은 집으로 가셨고요.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어쨌든 굉장히 지금 혼잡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뭐 오늘 1박 2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철수하는 게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난 가. 쟤들은 승자야, 승자. 마지막까지 탈환하면 승자. 자, 짐은 나중에 차에 바로 실으려고 다리 위로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또 땀 다 흘렸다. 그리고 사람 또 작아졌어. 어? 사람이 또 자, 저녁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헐빈해졌네요. 당일치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휴, 시원하다. 자, 집에 가자.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철수하는데 씻었는데 다시 땀이 다 났습니다. 집에 가서 또 다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덥다고 해서 저희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저희는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행도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